혜민 50이지 아마? 50단어 몇 번째 50단어인지 모르겠네. 이제 오늘은 끝냅시다. 50단어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Korean. Drink. 마시다란 뜻일 때는 하다시고요. 마실 것이란 뜻일 때는 이름씨. 무엇이라는 질문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것은 명사 이름씨고요. 뭐뭐 하다란 뜻이며 하다시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겠죠. Drink.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I'm going to eat lunch는? 나는 점심을 먹을 예정. 이건 가다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 없어. 됐습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느냐? 아니, 이 하다시 아닌 게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름씨고요. 전혀 be going to의 뜻이 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오케이. Be going to. 계속해서 Pay a fine. 그러면 여기에서 pay a fine 세 단어인데 pay의 뜻은? 지불.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영어는 이렇게 하다시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fine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벌금. 벌금이라는 뜻이고, 그 외에 뭐 How are you? I'm fine 할 때는 괜찮. 그래서 난 벌금이다는 아니겠죠. I'm fine 할 때는 어떤 시로서 어떤 괜찮은 좋은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거하고 벌금하고는 뭐 완전 반대되는 뜻 같은데 fine이 여러 가지 뜻이 갖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rule. rule. 콜라 사이다. 소다. Be careful. Careful. 자, careful 뜻이 이러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는 뒤에 이름 시를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careful cat 하면 뭐겠어요? 조심스러운 고양. 그래서 이렇게 이름씨를 꾸며주는 첫 번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the cat.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 고양이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되죠? The cat is careful.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하다시처럼 쓸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나라 이름이네요. 싱가포르. 자, 지금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만약에 in 싱가포르나 to 싱가포르를 해서 이런 거 붙이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겠죠. 이런 일을 하는 얘들을 보고 어디서 전치사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계속해서 Travel. 계속해서 In the subway. 자, 그래서 쇼핑하러 가다. 소희야, 쇼핑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나 뭘 것 같아? 응? 그럼 얼음 낚시 얼음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가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다가 뭐야? 그러면 쇼핑하러 가다는 뭘 것 같아? 그래, 낚시하러 가다. 그건 얼음 낚시하러 가는 거고. Go ice fishing. 왜 이렇게 어시스트 열심히 해주십니까? 수영하러 가다. 지금 선생님이 뭐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 너한테? 뭐뭐 하러 가다 할 때 go 뒤에 하다시에 뭘 붙이라고? ing를 계속 붙이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쇼핑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go ice fishing, go ice skating. 알겠어?
에헤이. 자고 있는 등짝이 나왔네. 자고 있는 등짝. 몸으로 만들어지다가 그래서 뭐예요? 몸으로 만들어지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재미있게 들린다. Sound like a pun. 그 다음에 아침 식사. Breakfast. 따뜻한. 그 다음에 모든 것. Everything. Everything은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It.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고? Everything하고 같은 표현. All things. All things도 모든 것들이잖아. All이 모든, things가 것들. All things 안만 길어봤자. 네? All things 안만 길어봤자. Chairs 안만 길어봤자. Day. 의자 들이니까 day겠고. All things 모든 것들이니까 thing에다 s 붙였으니까 day겠네. 하지만 everything은 뭐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하고 싶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고 싶으면? Everything be made. be를 그냥 쓰진 않지 않나? 문장에서 봤을 때 be는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am, is, are나 아니면 과거면 was, were로 바꿔서 쓰지 않나요? 양념시 뒤면 물론 be에 should be, can be, will be 하겠지만 양념시 없잖아.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Anything.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 Everything. 잠깐만, 다시 처음부터.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 Be made to, 아, 뭐라고? Be made of.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 Everything. 자,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be made of 라고 했지, 그치? 근데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표현 하고 싶대. 그러면 everything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소희야, 잘 생각해봐. 내가 왜 everything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왜 가르쳐 줄 것 같아? 응? 그럼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뭘까? Everything. 그럼 모든 것이 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Everything is made. Be made of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라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뒤에다가 재료를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 거를 연결을 한번 시켜봐. 왜 everything 안 만들어봤자 it이란 얘기를 왜 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얘는 뭐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In the subway. 계속해서 anything. anything. 안만 길어봤자? 어떠시? 안만 길어봤잔데요? 잇. 그리고 이름씨입니다. Forget. Forget. 하다시구요. Forg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그럼 flush의 뜻은? 내리다. 물을 내리다겠지? 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자, 하다시는 뭐 이렇게 이런 거 붙여서 과거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가 그대로 쓰이진 않고 뭐 여기 이런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이 경우에 ES구나. 더즈가 숨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 이런 거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갖다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되죠? 두 가지. 두 가지. 눈 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여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소희는 아는지 보자. 여기 지금 하다시 앞에 2 붙였는데 이거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몇 가지? 그렇죠, 네 가지죠. 뭐뭐가 될 수 있었죠. 얘가 물 내리다는데 투 붙이면 몇 가지? 뭐뭐뭐뭐뭐 물 내리는 것.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둘이 합쳐야지 완벽해집니까? 뭐뭐 해서 물을 내려서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학교 가서 익히려면 힘들어 하니까 지금 익혀 두세요. 이 넷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고 했고요.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feed feed 그러면 요러면 몇 가지 뜻이고 네 가지 뭐뭐뭐뭐 것 밥 주는 것 위하여. 밥 주기 위하여. 위한. 밥 주기 위한. 해서. 밥 줘서. 알겠습니까? 네. 네, 기억해 두시면 쓸모가 많고요. 지금 알아두면 중학교 가서 편합니다. 네. 계속해서. Fine. Fine. 네, 아까 살펴봤고요. 그다음. Good for you. 상대방이 부럽거나 또는 칭찬해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Good for you.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 점원이 anything else 하면 뭐 딴 것도 주문할 거 없어요 뭐 이런 뜻입니다. 추가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요.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그러면 different의 뜻은? 다르다. 그러면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러면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문장에 쓰고 싶으면? Be different fr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너랑 다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I be different you 이렇게 하면 나는 너랑 다르다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왜 be라고 자꾸 왜 그러지? I랑 같이 쓴데 I be 이럽니까? 여기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난 너랑 달라. I am different from you. 난 나의 엄마랑 달라. I am different from mom. I'm different from my mom. 그래서? Because. 자, 여기 접이라고 써있으면 접속사란 말이고 뒤에는 뭐가 온다, 누가 다가온다 그랬고요. 누가 다가와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붙여주는 걸 접속사란다 했어요. 그럼 Some. 그럼 We'll have to. We'll have to. 그럼 will의 뜻은 뭐고, have to의 뜻은 뭐고, 얘는 뭐랑 같은 뜻인데 얘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양념시고요. Have to의 뜻은 해야만다. 뭐하고 뜻이 같다. 근데 will, should를 못 써요. 양념시 두 개를 못 씁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have to로 바꿔 써야만 하고요. 미래 뭐뭐 해 얘는 미래고 얘는 의무 표현이라 했어요. 미래 해야만 할 것이다 할 때 쓴 표현이고요. 뒤에는 하다시가 오고요. 그다음 pay고요. Pay. Should. Should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I have to. Okay. 좋고요. Excited.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럼 그녀는 신났다 하고 싶으면 She is excite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볼래? How is she? 하겠지. 어떠냐고 물어보면.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희는 뭐 틀렸는지 알지? 그치? 고쳐주시지. 자고 있는 등을 쓰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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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차 회화 꼼꼼하게 선생님 방법 알려줬지? 그렇게 되어서 네. 그렇네요.